다음 주제는 자가격리 전담 공무원에 대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자가격리 전담 공무원들 다들 해보셨어요? 네,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4명 하고 있어. 나도 지금 4명 하고 있는데 2명 줄었지. 저는 지금 두 번째로 하고 있는데 예전에 3명씩 관리했었는데 요즘에 확진자가 많아져서 그런지 순서도 빨리 돌아오고 4명씩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맞아. 지금 담당자가 하는 일은 매일 오전 10시 그리고 오후 8시 자가격리 전담 공무원 앱으로 자가 모니터링을 한 것을 확인하고 매일 한 번씩 전화해서 모니터링 대상자의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합니다.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제는 제가 관리하는 분이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계속 목이 간질간질하고 기침이 나온다고 약을 좀 갖다 달라고 그랬어요. 엄청 쫄았어요. 무서웠대. 아, 진짜 무서웠어요. 이제. 네, 본부에 보고를 했더니 내일 검사 결과를 보고 담당자인 내가 물건을 가져다 줘야 된다 그래서 엄청 쫄았는데 사실 뭐 자가격리자 대상자를 뭐 직접 만나는 게 아니고 또 행동 요령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한다면 뭐 그게 문제는 되지 않아요. 되지 않는데 사실 좀 깨름직하긴 하죠. 그런데 오늘 아침 그분이 확진 판정이 나셔서 병원 이송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 따로 치료를 받아서 따로 갈 일이 없었는데 이게 뭐 다행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담당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게 맞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이제 코로나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 좋은 에피소드나 이런 게 있나요? 그렇죠. 처음에는 물품도 직접 우리가 갖다 줬잖아.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키트를 갖다 주는데 만나는 게 나도 무서우니까 이제 문에 걸어놓고 저기 뒤에서 이제 가져가나 안 가져가나 훔쳐보고 가고 그랬지 처음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따로 키트 주는 부서가 있고 우리는 이제 자가격리 담당만 하니까 그건 이제 좋은 것 같아. 너 관리해? 지금은 안 하고 있어갖고 나는 완전 초반에 한 번 했었나? 근데 짧게 끝났지. 근데 또 내가 4명을 하는데 2명은 앱을 쓰는데 2명은 나이가 많아서 앱을 못 써. 그럼 전화를 하루에 2번 하는데 그분도 이제 슬슬 막 좀 귀찮아 하시는 것 같아. 귀찮지. 사실 뭐 큰일이 없는데 맨날 전화가 오면 좀 짜증나긴 하지. 그래서 뭐 괜찮으세요? 그러면 뭐 듣지도 않고 네 하고 끊어. 잘 지키고 계시겠지? 그럴 거라 믿어. 천만 다행인 거는 내가 맡았던 사람들은 다 성격이 좀 괜찮은 무난한 사람들이었는데 맞아. 정말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서 전화가 막 예민하신 분이 있어. 소리 지르고 막 참 별거 아닌데 화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맞아, 공무원들이 이제 고생을 하는 공무원들도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분들도 고생을 하시겠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 우리도 이해해 주긴 해줘야지. 너무 저 착한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이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난 이런 업무를 좀 이제 안 했으면 좋겠어. 너무 힘들어. 오늘도 600명 나왔다는데 이거 너무 빨리 돌아와요. 맞아. 이제 격리 자가격리자들이 많아서 그런지 이제 되게 빨리 돌아와요. 그러니까 확진자가 이게. 많을수록 그 가족들 격리자가 진짜 많아지잖아. 많지. 오늘 내가 이 확진됐다는 가족도 한 가족인데 세 명이 한 집에 지금 자가격리 된 거야. 그치. 아빠 빼고 맞아. 아들하고 엄마는 이제 확진돼서 이제 다른 데 가셨고. 그런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 참 마음이 좀 그렇네. 그분들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고 빨리 이겨냅시다. 화이팅!